박재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잠깐만. 옴싹옴싹 눈치를 보는 거 보니 또 몰래 나가서 담배 피다 올려 그러는구만.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음식물 쓰레기 버려. 내가 버렸어. 아 근데 가는 길에 마트 가서 휴지 떨어진 거 내가 샀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이제 인터넷으로 뗄 수가 있잖아. 있지 있는데 이제 그 인터넷으로 뜨려면은 당신 안 해봐서 그래. 선택 항목 착한 거 몇십 개 막 해야 되고 눈 아프고 불편해. 빡빡 그 동사무소 금방 가서 뭐 해면 되는데 뭐. 여보, 오늘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서비스가 개편이 돼서 인터넷으로다가 클릭 한 방에 바로 뗀다. 한 방에? 아 그래 잘 됐네. 좋아졌네.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번씩 바깥 공기도 쐬고 그래야지. 아 우린 이게 주상복합 이게 나. 그래. 그러니까 나가 말 참 잘했어. 바깥 공기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나갔다 올게.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딜 애 좀 보고 있어. 아빠 나 기영이에요. 나 오늘 아빠랑 종일 노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무등 태워줘요. 짤랄랄랄. 여보. 무등. 내 담배를 끊을게. 나가지 마. 아빠. 엄마 벌써 가고 없어요. 왜 맨발로 쫓아가고 그러세요? 여보. 바람에 흩어진 꽃잎 장백한 가로 등에 어지러워 내 맘 같이 네 안 가겠습니다. 산울림 네 가지마오 첫 곡이었습니다. 되게 애절하게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좀. 아니 저기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지 말라고. 가지 안 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호정PD 역시 맞아. 자 오늘부터 더 간편해진 인터넷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서비스 네. 예,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동안에는 너무 많은 선택 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혼란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간단해진 겁니다. 네 무슨 뭐 아무나 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인터넷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은요 지난해에만 2,800여만 건이 발급이 됐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무리 편리해져도 우리 치수 씨는 어차피 뭔 얘기하려고. 동사무소 찾는 스타일이잖아요.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하고. 하필 우리 집 대문에서 멀리 안 떨어. 20m?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그게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저는 첨단입니다. 제가 아니, 워낙 칠수 씨가 저는 휴머니스트라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직원분들한테 인사하려고. 알고 보면 제가 얼마나 그 기계 그런 거 첨단 기술을 그런 겁니까 제가. 뭐요? 이제 예. 아 근데 저도. 사실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사무소 이제 직접 찾는 스타일인데, 예. 네, 자 어쨌든 간 김에 뭐 가가지고 저기 뜨시고 동전 나무 옆에 네, 인사드리고 이거 모으는 데다 좀 넣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좋지 않습니까? 자, 뭐 이렇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은 이제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추억을 박언니 시간에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박언니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도 참 반응이 좋았거든요. 아, 소용이 없다는 현장만 결정이 이미 났다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저기 학교 때 쓰던 분필, 요거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예, 그런데요? 네. 요즘 펜 타입이 나와가지고요. 뭐가요? 펜, 그러니까 분필 대신에 약간 펜 타입이 나, 분필 모양 펜 타입이 나와가지고 분필도 사라지는 추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맥묵이라고 하네요. 이게 물백묵. 응, 물백묵. 백묵인데 물로 된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봐. 그러니까 지진 씨도 이게 모르거든 사실은. 모르는 거를 얘기하려니까 되나 이게? 아니 저는 인터넷으로 써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왜 지우개가 달라졌지 우리 때랑? 진짜? 지우개가 다르길래 봤더니 펜이 바뀌었더라고요. 분필 대신에. 저는요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 박언니 시간에 읽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저금통 딱 털어보면 무궁화 그려졌던 그 1원짜리 아, 그랬지. 그것도 꽤 나왔었는데. 꽤 그거 못 본 적으로 됐고. 이렇게 또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우체통, 그 옛날 거 기억합니까? 반은 녹색이고 반은 빨간색인 거?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빨간색으로 전부 바뀌었고, 예.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가 알죠. 요새는 거진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공중전화 박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동네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던 날? 호롱불 켜고. 네, 전기 들어오던 날. 이 처마 밑에 전선을 이렇게 딱 하면서
그 뭐죠? 세라믹 같은 거로 된 거. 네. 어쨌든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저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네, 풀면 예. 여러분들이 보내실 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억여행 한번 이따 해보죠. 네.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 불망이라 하였거늘. 이리오시오. 어머나. 갑니다. 이리오시오.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왔어, 왔어, 왔어. 이리오시오. 아내자 혼자 사는 집에 누이신지요.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 요인데 산을 넘다 보니 날이 이리 저물어 이 댁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저문 것 같지도 않은데. 허나 이곳에는 외간 남자 절대 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럼 저님 장관 잠깐만요. 어두워졌는데 이제 얘기하는 동시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가시겠다고요? 한 번만 더 부탁 안 하고. 저게 왜 그러시는지요? 듣던 대로입니다. 뭘 들으셨는지. 산골에 사는 점난 여인이 타고난 발재간으로 죽지법을 쓰는 데다 그 여인을 거치는 남정네들마다 베네수엘라로 보내버리는 재주가 있다기에 호기심이 들어 내 마님에 대해 조사를 좀 했지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남정네가 집에 올 때마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하면서도 그럼 그냥 가겠다 하면은 꼭 붙잡는다더니 정말 듣던 대로입니다.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바로 다 알고 계신데 뭘 더 말해요. 들어오시지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신발장 신발이 맞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집이. 걸음. 이곳이 그 유명한 점셀럽의 집이라니 관계가 무량합니다. 집이 좁아 볼 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호기심이 들어 그러는데 마님의 정동남 점에 난 털을 한 번만 뽑아봐도 될런지요. 예? 정말 궁금해 그럽니다. 그 털이 영험하여 떨. 뽑으면 요정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고 막. 아, 뭐 들으셨구나. 아, 근데 요정은 아니굽시오. 뭐 서양의 엑스칼리버 같은 건데. 엑스칼리버? 검을 이렇게 뽑은 자가 왕이 되듯 제 털을 뽑은 자는. 가만 있어봐. 엑스칼리버 이렇게 검 뽑으면 왕이 돼. 그럼 이 털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랑 혼인을 해야 돼. 아! 그럼 내 생애 처음으로 호기심을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뭐 어쨌든 간에 호기심이 정말 많으신가 보. 그런 편이지요. 그동안 제가 호기심을 갖고 연구한 것들이 양이 뭐 팔만대장경 수준은 되지. 팔만대장경 수준이요? 아니 어떤 것들을 연구하셨는데? 뭐 대충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네네네. 그 건조하게 만들어준다는 제습상자와 네. 역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는 가습상자를 동시에 켜놓으면 누가 이길까? 어? 그리고 변비를 둔다는 홍시와 식이섬유가 많다는 고구마를 동시에 먹으면 대장은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아니, 궁금하지 저는... 않아? 아니 근데 그런 거 왜 연구하는 거예요? 호기심엔 이유가 없는 법. 근데 이 집에 호기심이 들어 그러는데 저 뒷마당에 좀 구경을 가봐도 되겠습니까? 아이 저 뒷마당이라봤자 개칠소 한 마리 들어가면 꽉 차요. 마당 이렇게 있는데. 아,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죠. 예. 네 그럼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그럼 뒷마당에 그러면 예. 저, 상당히 독특한 양반이네. 어? 어? 근데 저 뭐야? 어? 갑자기 뒷마당 속에 연기가 나지? 아! 어, 어떻게 불이야? 아, 불이야, 불, 불, 아, 물 어디서? 아이, 물, 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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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뒷마당에서 지금 불 질렀어요? 껐으면 됐지. 그, 호기심이 들어. 그렇게 됐어. 아니 그게 무슨 호기심이에요? 불이 딱 나면 네. 이 산골 구석에도 소방차가 정말 5분 안에 오는지 호기심이 들었지요. 아니 무슨 이런 도른작차가 다 있어. 에? 제정신이요? 아니 이거 뭐 긴 말 할 것도 없잖아. 어? 포도청으로 끌고 가야지. 아하! 뭐.
그것도 자료에서 내가 봤습니다. 사전조사 때. 뭘요? 그럼 저도 축지법으로다가 포도청에 가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되게 궁금해. 느낌이 어떤지. 아유, 이렇게 혼쭐 낸다는 얘기는 못 들었냐? 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픈데, 이거는. 아, 너는 더 혼나야 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나 데려다줘, 축지법 해줘. 삐지 나오고, 내 전보단을 잠깐만. 내가 눌렀다. 내가 눌렀다. 누르는 느낌 궁금해. 뿅! 최근 소방차가 정말 5분 내로 출동하는지 궁금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자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물론 이웃 주민들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왜 해? 아우 그냥 읽고 있는데도 진짜 화가 나네. 혼나요 와서 진짜. 담배. 어디요? 담배 씨. 어디 몰랐어? 어머 뭐야? 아이 껐어 껐는데. 껐지? 내 걱정돼서 뛰어온 거야? 아니 그짝 걱정은 아니지. 이제 그냥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이제 옮겨붙을까봐 뛰어왔지. 꼭 저렇게 속마음을 숨기더라. 껐어. 껐네. 뭐 어쨌든 이왕 왔으니까 내 점 노래 보단 좀 눌러주고 가. 예, 그래요. 자, 띡. 예? 아! 털이 빠졌어. 세게 누르네. 털이 빠졌네. 아니 가만 있어봐. 이 호기심은 또 뭐야? 털 기르려면 이 단발머리 이자는 누구요? 8개월 정도. 내 호기심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뭐야 이 사람은? 응? 이건 제가 소개 안 할래요. 괜히 단발머리가 오해하니까. 예, 사랑하고 싶어. 아 그럼 뭐? 아 이게 소방차요? 아 징그러워. 나 징그럽구만. 입사 80분 연차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리는 사회 소식 뻑뻑이 뻑뻑뻑뻑 뻑뻑 뉴스. 안녕하십니까. 29년 피암띠 올해로 아흔된 꼬꼬 할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번 꼬꼬 할매예요. 잠깐만요. 왜 글씨가 안 보이나? 오라버니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렇겠지. 오늘이 우리의 끝날 때 얘기하지. 끝날 때 그럴까? 지구촌 소주까지 눈물로 적실 순 없잖아. 알았어. 한번 시작해보자. 밝게 가자. 밝게 꼬꼬대 꼬꼬꼬. 첫 번째 소식이에요.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는데 아주 황당한 물건이 함께 배달되는 사건이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황당한 물건이라면 뭘까? 아예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왔대야. 응? 나도 며칠 전에 그랬었어. 아 진짜? 응, 내가 시킨 거는 분명히 여리여리한 핏의 자켓이었거든. 그런데 남친 옷 걸친 것 마냥 사이즈가 넉넉한 건데 배송 온 걸 보니까 사이즈가 딱이요. 응. 어깨 딱 벌어져 보이고. 응. 모델이랑 입은 거랑은 전혀 다른 핏이 나오더라고. 응. 나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었거든. 그건 네 문제야. 왜? 네 몸이 그 옷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이 경우는 말이야 옷과 함께 소포가 하나 더 배달됐다는 게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상대는 알록달록한 양말, 알록달록한 원피스. 아 행사 중이었나 보다. 아니 알록달록한 알약이 들어있었대. 에? 수억 원어치 알약이 들어있었던 거야. 알약? 아니 그게 뭔 일이래? 원래는 스코틀랜드에 보내줘야 됐었는 건데 실수로 오스트리아로 배달이 된 거라는데 결국 경찰은 당초 소포를 받기로 됐던 수신을 붙잡았고 구금했고 아이고. 소포 발신자도 찾고 있다고 해요. 못 따러.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은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인편이나. 땡! 뭔 소리야?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은 배달은 물론 절대 사고 파는 것도 안 되는 거지. 따라해. 아, 옳지. 응. 안 됩니다. 안 돼요. 뻑뻑대 뻑뻑뻑.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오랜만에 사연인데. 1급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 선수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러너와 함께 뛰게 되는데 혼자 뛰었다고? 그렇지. 바로 특수 안경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응. 이 안경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마라톤 경주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쭉 달리십시오.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페이스를 조절하세요. 페이스를 오케이.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경로를 바꾸십시오. 오른쪽 경로. 알겠어. 주의하십시오. 앞에 이상한 물체 감지. 주의하십시오. 아이고, 이상한 물체. 동어 오빠 파이팅. 이상한 물체다. VICTORY. 빅토리. 오 미키 소파인. 미키.
뭐 하는 거야? 응원하는 거잖아. 미키. 응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그래. 구찬호 이상한 물체라고 그러잖아. 치리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무튼 이 특수한 경이 시각장애인의 마라톤을 도왔다. 자, 예, 이 위치 정보 시스템 뿅뿅뿅을 장착해서 사용자의 자세나 방향을 인식하는 건데요. 실제와 예측 경로 간 오차 범위가 1cm 안팎이라고. 아이고, 아주 정확하고 정교한 기술이로구만 그래.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마라토너가 홀로 10km를 달릴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위치 정보 시스템 뿅뿅뿅이 장착된 특수한 안경 때문인데요. 여기서 뿅뿅뿅이란 요게 이제 흔히 저 내비게이션에 주로 쓰이는 어떤 그런 기술이고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원래는 이제 군사용으로 개발된 그런 기술이에요. 위치 정보 시스템의 약자 글로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뿅은 무엇일까요? 내가 저기 한 3번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3번 준비했어? 1번 CMS 2번 SES 어우 좋아. 3번 GPS.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5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라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워터파크 스파 이용권 2분, 애완동물 클리너 2분, 다이어트 제품 2분, 총 6분께 드리겠습니다요. 6분께 드리겠습니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오라보니 갑자기 에코가 나와. 난 알 것만 같아. 우리 이대로 은퇴하는 거요. 갑자기 소문이 맞았구만. 우리가 갈 때가 된 건가 봐. 여러분, 그동안 꼬꼬할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아요. 저희도 예. 박수 칠 때 떠날 거예요. 누가 박수를 쳐? 안 들려? 보청기 끼고 와봐. 보청기를 끼니까 마저까지 대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누가 박수를 쳐? 아무도 안 쳐. 그래도 우리 그간에 또 함께 해왔잖아. 끝은 깔끔하게 끝내자. 자, 그럼 에코는 조금 빼줘봐봐. 왜 좋은데? 슬퍼지잖아. 그만해.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그래,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외쳐보자.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렸어요. 뻑뻑뻑뻑뻑. 여기까지 소식 전하고 저희는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야, 근데 노래 소개는 해야 된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떠나는 설정인데, 이것들이 그냥 아예 그. 소녀시대예요! 멀리서 얘기해.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스타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어저께 밖에 나오셨던 분들 홍대 오셨던 분들 다 오셨는데 정말 반갑고요. 자, 우리 고정 출연자들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소개들 아시죠?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뉴스 바닥의 소유자 김술래입니다. 예, 다음 분도 소개해 주세요. 울지마 바보야. 들깨는 울지 않는다. 답안 찢을 뿐이다. 또 왈독 돈 노프라이 김현. 보수의 새벽은 내가 밝힌다. 포수의 새벽닭 언절입니다. 예, 경박한 관종 소리와 언절의 위원의 닭 소리를 들으면서 종치고 날쌘 기분으로 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어떡해요? 아유, 무슨 저기요? 그럼 본의원이 여기 아니 오늘 있어야지. 재판 출석해야 되잖아. 아, 그 나 바로 가면 돼요. 가만 있어봐, 몇 시부터더라? 오후 2시. 아, 2시. 어디 법원이에요? 그걸 자꾸 왜 물어요, 그. 재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요. 아니 커피차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김 의원님 응원차. 아, 그렇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남부지법.
정확한 주소는 우리 보좌관이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서울 남부지법. 그렇지, 거기 보내시면 됩니다. 예. 기소된 혐의가 딸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K통신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그 얘기는 뭐하러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니, 플랜카드 문구 작성하려고 참고해야죠. 뭐 플랜카드 혐의 내용까지 플랜카드에 적어요. 그냥 김여는 결백하다 핵심만 쓰면 되죠. 김여는 결백하다. 결백하다. 너무 심심합니다. 그럼 뭐 뒤에다 우유빛깔 김여까지도 김여님 어디가 우유빛깔이야? 양심이. 아, 양심이 우유빛깔. 그렇지, 그렇지. 특히 정치적 양심 우유빛깔이. 뿌옇지. 뿌예. 뭐야? 우유처럼. 무슨 염소라고 해. 잠깐만요. 이 문구는 넣을까 말까? 어떤 문구요? 정치 검찰 아웃. 정치 검찰 아웃. 그건 안 돼. 빼 그건. 왜요? 다 여기서 애매하잖아요. 그걸 일단 깊어놨다가 이제. 아니 왜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검찰을 고소까지 하고서는 참나. 검찰을 규탄한 1인 씨 할 때 그 했던 1인 거고. 1인 씨 하면서 울기까지 해놓고 벌. 그때야 보려에게 제기된 황당한 의혹에 억지스러운 논리로 보려를 엮어서 증거도 확실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기소를 하고 비사실 공표까지 일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씨를 하는 도중 몰빌듯이 밀려오는 분노와 억울함을 저 스스로도 잡을 수가 없어서. 아니 김 의원님 또 우는 거야. 아우 참아요 참아. 또 홀리면 그 주책이다. 걱정하지 말아요. 보리오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눈물을 안 흘리면요? 짜요. 아 눈물을 짠다고. 흘릴 만큼 충분한 양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살짝 짜야 합니다. 아 집이야 짜게. 저 김 의원님 힘들게 짜신 즙 좀 닦으시고요. 예, 내비도도 뭐 금방 마르겠네 그거는. 저 김 의원님께 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요. 유 작가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놀래라 왜 뭐가요? 아니 뻘전에 허락된 이 짧은 시간 이 천궁 같은 시간을 우리가 왜 김 의원님 재판 이야기로 허비하고 있어요? 김 의원님 재판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김 의원님 재판 따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따위라니? 대리원? 예. 네. 재판 따위라니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해요? 아니 저 아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은 조국이잖아요 조국! 보수의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조국 날리기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어야 할 이 시점에 뭔 김 의원 나무랭이 재판 이야기를 하고자 김 의원 나무랭이? 나무랭이라니? 아이 참 조국이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서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예 잠깐만요. 흥분하시고 그러세요. 김 의원님까지 무시해가면서 어려워 지금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어요. 예, 저 예, 두 분 계시고 아, 그래,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네, 네. 저 장관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한 그 부인이 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저 장관이 이제 아내가 건강에 좀 좋지 않은 상태니까 좀 배려 좀 해줘라. 좀, 응? 좀 그렇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부탁을 한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요. 시기가 시기이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 장관이 장관으로서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예, 조국 인간 조국이 장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조국도 있는 건데 그간에 참 예, 솔직한 얘기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건강상태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죠. 그런 아내가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남편으로서 야, 좀 배려 좀 해달라. 그 말 한마디 끼로서니 아니 그렇게 아내가 걱정되고 가족이 애틋하다면 장관직을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탈탈 털리고 가정이 풍비박산 날 이 지경인데 뭐 하려고 버티고 버텨 버티게. 예 맞아요. 예 근 두 달여간 조 장관 그 가족 주변인들까지 중앙지검 검사 몇 명을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먼지털이식으로 털고 토끼머리식으로 잔항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검찰의 가족 인질극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한 거고요. 가족 인질극이라니. 우리 나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가족 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국민 인질극이다. 누가 국민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요? 민생이 얘기돼야 할 국회 대정부 질문을 대조국 질문으로 만들고 있는 게 누군데? 아니 조국의 사태가 민생의 시작입니다. 조국의 진퇴 문제랑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들 인턴 증명서, 딸 표창장에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어요? 저기 유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입시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 사안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랑 고위공직자 전부 해가지고요. 그 자녀 입시 문제 전수조사 하던지요. 아니 뭘 또 전수조사까지 해. 전수조사 해요. 보니까 뭐 국민들은 전수조사 하라고 70몇 프로 못 찬성하시던데. 아니 오바지요 그건. 그렇지 그렇지. 십수전전 입시를 일일이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오바지. 아 오바죠 오바. 다 못하면 각 당 대표 원내대표 전 자녀만 하지요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요? 안 돼. 왜 안 돼요? 아 저기 황 대표님 나 대표님 입시가 다 걸려있잖아요. 아 그래요? 황 대표님 자녀는 왜 뭐가 있길래? 장관상. 아 맞다 장관상 받은 거. 그럼 나 대표는 그럼? 딸 특혜 입시랑 아들 서울대 논문. 아 그 아들 딸 다 그러면. 어. 시민단체 고발당했잖아. 특검 요청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고. 근데 왜 스카이 학생들은 그걸로는 촛불을 안 드나? 우리 황 대표님, 나 대표님 자녀 입시는 권력층의 특권과 특혜가 아닌 것 같나 보죠. 하기는 뭐, 이 나라에 살아있는 권력은 오로지 조국 하나뿐이니까. 그럼, 살아있는 건 조국뿐.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이 난리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어떤 그 카르텔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하고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구나. 아 정말 세구나. 이거 쉽지 않겠다. 어쩌면 조국은 결국 내쫓기고 검찰 개혁은 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유 작가님 이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십니까? 그게 유 작가님 예감이 현실이 되도록 저 언저리와 저 김현 나 김순례 우리가 똘똘 뭉쳐 꼭 현실로 이뤄낼 것입니다. 언저리와 순례와 네. 스탠드업 우리 손 잡읍시다. 아니, 그 손은 왜요? 조국 퇴진과 검찰 개혁의 무산 그리고 총선 대승리라고 하는 우리의 꿈을 위해 손잡고 함께 노래합시다. 또 노래해? 어떤 노래할 건데요? 어떤 걸 부르지? 아니, 노래하자며 빨리 빨리 뭐 선곡을 별피디 스탠드업 뭐 불러야 돼? 뭐 선곡을 해놔야지 얘기 내가 약간 해놨는데 무슨 우리한테 제안을 해놓고 준비를 안 했어? 뭐라고? 뭐라고?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이게 무슨 부적절한 성공 좋은데 왜 그래? 예. 부적절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진심은 너나 너나 나니? 좋다! 어디 지금? 오 달려! 너나 하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하나 하나 나나 똑같은 세상 네, 진심은 너나 나나. 네. 잘 들었고요. 자, 오늘 퀴즈 간단하게 잘 짚어드릴게요. 요게 이제 글로벌 포인팅 시스템이라고 요거의 약자다. 약자니까 뭐. 예, 네, 약자. 아시겠죠, 예, 정도는. 저희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자, 포지셔닝이구나. 포지팅이 아니고. 퀴즈 정답은요. 자, 몇 번? 약자의 입장에서 얘기해주세요. 3번. GPS입니다. GPS. 선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워터파크 스파 이용권 두 분, 9400-1032. 애완동물 클리너 두 분입니다. 9076 김기중님. 다이어트 제품 두 분, 0192 문병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연락 드리고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은경의 짜르르르 노래 준비해놨고요. 잠시 후 박원희와 올 건데, 오늘따라 박원희의 선곡이 왜 이렇게 많죠? 여러분. 이유가 있답니다. 마지막. 문자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안녕 해주세요. 이따 뵐게요. 방언니 코너 끝난다니까 좋아가지고 다 웃는 거 봐. 사람들이 뭐 웃잖아. 드디어 끝난다. 터보입니다. 트위스트 킹. 가요 톱텐 50주 연속 시청 기록 도토질의 무대 청소를 도맡았던 엔딩 요정 전국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언니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 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 최강 박언니
박언니 노래교실 우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우주 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선생님 박언니예요. 아, 잠깐만, 다들 분위기가 왜 그러지? 아, 왜 다들 이렇게 축처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다음 주가 개편이래요. 이제 진짜 박언니 정리하라는. 아이, 가만 있어봐. 아이, 그럴 리가 없지. 어제 내가 저기 홍대에서 땡볕 아래서 피아노도 치고 내 별짓 다 했는데. 아예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이만하면 됐어요. 나 못 나가. 나 못 나가거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요. 저는 힘차게 다시 시작해 볼 거예요. 자, 5, 6, 7, 8. 이만하면 됐어.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만해. 자, 그럼 뭐 피아노 연주 한번 해볼게요. 신청곡 들어왔니? 오늘은 특별히 제작진들이 신청했어요. 응? 그 앞에 악보 보이죠? 가만 있어봐. 그거 연주해. 김강진의 편지네. 가만 있어봐. 첫 소절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일단 뭐 앞에 뭐 악보가 있으니까 일단 연주를 할게요. 아, 분위기 좀 안 좋네 진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끝인가 보. 그래요. 의외로 장수한 코너였어요. 근데 제작진 선곡 왜 이래요? 진짜야 이거 진심이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런가 보네 진짜. 아, 예,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잔잔한 노래나 하나 깔아줘봐요. 아, 갑자기? 예. 여러분 안녕. 저 박언니예요. 처음 이 고나를 시작한 것이 준비했네. 3월 18일 쌀쌀한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날에 했던 거 현숙에 원래쯤에 유혹하는 춤추는 탬버린으로 시작했었지요. 그런데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 됐어요.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비였지만은 함께 웃고 울었던 그런 시간이 정말로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제보 덕분에,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재간 잔재주 정말 부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고마웠어. 고마웠어요, 여러분. 안녕. 아, 예, 됐어요. 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아우, 나 진짜. 이렇게 박언니의 아, 가슴 아픈 마지막 음성 메시지. 예. 끝까지 과한 연기 들어봤는데요. 문자 많이 왔니? 자, 그래서. 오늘은 박언니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문자 받아봤습니다. 이건 좀 명랑하게 할까? 읽어볼게요. 뭐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명랑하게 그래 가보자. 오늘 박언니와 함께 사라지는 문자들입니다. 2103번. 요즘 애들은 신발 주머니를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학교마다 신발장이 다 생겨서 옛날엔 이걸로 멀리 던지기 같은 거 하면서 놀았는데 그래요, 신발 주머니 없어졌습니다. 실내화 맞지. 여기에 과자랑 뭐 이런 거 이것저것 간식거리 막 숨겨오고 그랬었는데. 숨카 가지고 다니고 그랬지. 예, 맞아요. 신발 주머니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란 들고래님. 중학교 시절 방송국에 보내던 엽서 생각납니다.
엽서를 예쁘게 꾸며 사연도 쓰고 신청곡도 쓰고 했지요. 엽서가 당첨되어 선물을 받아 기뻤던 일. 여의도로 예쁜 엽서 전시회 구경도 갔었는데 말이지요.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실제 중학교 2학년 때 보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예쁜 엽서전 막 뭐 그런 그렇습니다, 경기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진짜 새록새록 기억이 박언니와 함께 잊혀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언니에게 응원 받고 싶은 문자도 하나 왔습니다. 2278번. 실직하고 나서 식당 설거지 일을 구하게 됐는데요. 저 잘할 수 있게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박언니. 잘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마인드가 참 대단하시고요. 용기도 대단하십니다. 자, 건전한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또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건강하시면 뭐든 해내실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절도반지님, 박언니 그동안 쥐어 짜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휴즈4477님, 이게 코너들이 내려가다니 아쉽습니다. 꼬꼬뉴스 완전 팬인데. 아, 여긴 박언니 다 같이 없어집니다. 962번 박언니 진짜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끝낼 거면서 그 많은 명곡을 버려놨니? 아하. 이대로 끝나면 이제 누구한테 비난해? 누구한테 화내? 비난의 화살은 그동안 뭐 한 6대 4 비율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 청취자가 4, 6대 4 비난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뭐 서로가 나쁘지 않은 관계였죠. 약간 최국패님, 투칭! 박은일을 세수해줘! 근데 이건 좋은데, 사수의 지금 이렇게 방향이 잘못됐어요. 강제 폐업이나 강제 무기 아니라 파산이야, 여기는. 파산. 이게 망한 거, 아니, 아예 망했어, 깨끗하게. 그러면 투쟁이 소용이 없지요. 이게 이제 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직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저, 쌍시오 차 사태 이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망했어요. 예. 파산! 그냥 안 뭐 없어요. 그냥 뭐 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아니 저도 노력해 봤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안 되냐 뭐 안 된대. 그 세입자 된대. 자체가 이미 준비돼 있고 예. 다른 세입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방 빼줘야 되고. 용인세댁님 언니 이제 손톱도 길고 내일도 받으세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왜냐면 피아노를 계속 치게 할 거야. 그래. 피아노는 빼먹을 거야. 그런 계획이 있어? 그럼 엄마 아빠가 돈 들여서 너 음대 보냈는데. 그까지 할 거야? 쫙쫙 빼야지. 자, 알았습니다. 자, 블루아이드 네바님. 박언니 마지막 방송 축하합니다. 자, 유정의 미지를 거둡시다 이제. 자, 거두자. 알겠어. 자, 면왕 쾌활하게 나도 유정의 미를 거두고 갑시다. 끝내겠어. 모두 모두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이제 노래 배워볼게요. 자, 박언니가 가르쳐주는 마지막 노래예요. 오늘 완전 초대박 터지는 그런 노래 가져왔어. 터져? 마지막이니까. 자, 됐어. 오늘 배워볼 노래는 올리비안 뉴튼 존의 하지마 제발 비지컬. 아! 이 노래 대박입니다. 내가 캠핑 가서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캠핑 가면 밥솥에다가 밥을 해 먹잖아. 근데 물 조절을 잘못하면 밥이 탄다. 그럼 뭐야? 냄비에 밥 탄다. 자, 뮤직 큐. 밥을 차. 밥을 차. 다시 한번 큐.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스톱. 진짜 이럴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지. 진짜 이럴 거야. 마지막이라 이런 거 막 하는 거야. 막 진상 피는 거야? 진상 피는 거야? 막 던질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목해 주세요. 이 노래는 정말 대박입니다. 이건 뭔데?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 아! 이 노래 히트다 히트. 이 노래 잘 들어보면 오빠 만세! 이런다? 이거 진짜 신선해. 가사 나오거든. 신기하다. 오빠 만세! 노래 큐! 하지마! 오빠 만세! 하지마! 자, 박형수 님이 문자를 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이거 해봅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아니, 나 막 던질 아니, 거야. 지금, 야,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어때? 연장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끝냅시다. 진짜 실망이고. 그런가? 타방송사에서 거의 20년 전에 했어요, 박성호가. 그런가? 자, 제가 6개월 가까이 박언니 곁에서 수강했지 않습니까? 투덜투덜 했지만 제가 또 유일한 수강생이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마지막은 제가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노래 프레드 팬더의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라는 곡이에요. 또 뭔 노래야? 박언니에게 그동안 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3월 18일부터 준비한 곡입니다. 잠깐만. 그동안 담아두었던 노래죠. 잠깐만. 최수야. 설마. 안 돼, 안 돼. 뭐,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아, 써있다고 연기하지 마. 싫어, 싫어. 그럼 하지 마. 안 받아줘. 자. 그럼 뭔데?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뭔데?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아까 뭐냐고. 박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이제 이 코너 내립시다. 이때다 내립시다. 이때다 내립시다? 이 코너 내려요. 지금이 적기야. 이때다 내립시다. 큐! 이때다 벨리시다. 잘 못 들으신 분 계실까요? 아니 잠깐만 내가 웃었지만은 들려. 들려? 오케이 들려. 오케이 인정.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때다 내립시다. 쭉 들어보면 때 됐어요. 끝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때입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때다 벨리시다. 때 됐어요. 여러분 야, 아니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박언니로서 한 마디 할게요. 와. 이거 끝나는 거를 생각하고 요거 마지막 키로 갖고 있었구나. 언제가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3월 18일부터 준비 모든 제작진이 준비를 했구나.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편히 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들려 주시고 제가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최적의 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게 바로 개편 전날 마지막 금요일 오늘인 것이죠. 네. 갑시다. 들립니다. 청춘어람이에요. 이제 우리 칠수로 함께 같이 졸업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이때다 벨리시다. 내릴게요. 내릴게요. 때 됐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예, 때 됐어요. 자, 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아노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TBS 제작진들이 빼먹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저희가 지켜갈 거고요. 또 다른 느낌의 박은지가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로 이 노래 프레디 팬더입니다. 이제는 이 노래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Before the Next Teardrop Pulse라는 곡인데 막상 노랫말은 그렇게 참 유쾌한 곡은 아닌데 자, 이 곡 함께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안녕. 이때다 내립시다. 딕션이 굉장히 정확한 가수네요. 때 됐어요. 관도까지 나와요. 관도, 잘 들어보면 관도까지 관도. 나와요. 모든 음악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너네 관도라.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흘러가고 있는 곡이죠. 저한테 채찍질해주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약간 7대 3의 비율인데요. 꿈보야님, 칠수야, 넌 대안이 있었구나. 하셨고. 그럼요, 그럼요. 3월 18일부터 준비했는데. 가을의 전설님, 절묘합니다. 9562님, 끝날 때를 위해 준비한 노래 대박. 제작진의 음모가 드러나는 대박 곡이네요. 샤왕샹크스님. 이거 터뜨리려고 끝낸 건 아니지요? 그럼요. 터뜨리려고. 끝내야 웃기거든요, 이거는. 끝내야 웃겨요. 여러분, 우리의 큰 그림. 요거 터뜨리려고 그거 코너를 끝내잖아. 이것도 코너를 끝내니까 코너를 끝낼 큰 거를 버리는. 그럼요. 큰 키를 버리는. 더 한번 재밌어 보려고. 그렇죠. 미나미나애님. 이 마지막 곡을 위한 코너였군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마지막 곡을 위한 코너라고 할 정도로 아주 뭐 마무리가 깔끔했다고 봅니다. 네, 이때다 싶어요. 네, 이때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기야 왜 그냐? 아니 왜 이렇게 손을 예, 떨고 아니, 있어? 아닙니다. 예, 예. 왜 그래? 어디 아파? 예 아닙니다. 예.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높이 16m의 장독조형물, 경북 군위군에 있는 어슬렁 대추정원 등. 아니 수기야 아니고 참 이상하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안 좋은 제가, 일 있냐? 아닙니다. 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전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뚱맞은 공공조형물들은 혈세 낭비는 물론이요. 흉물 논란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조형물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오늘 TBS 분위기 이상하네. 다들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예, 진행하십니다. 예, 조용무리 근데 무시가 어때서 그래? 예, 어떤. 예, 사실은 나도 집에다가 쬐깐하게 일용음료 조용무를 맹근 게 있어요. 예? 거기 밑에 저기 보단도 있어가지고 누르면 쓰랄라라 쓰랄라라 욕도 나온다? 아, 그 본인 조용물이요? 본인 돈으로 주문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그간 구호구호쇼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시부를 가지고 번 돈으로 내가 맹건 건데요. 예. 엄청 큰 돈이 들었어요. 한 7만 원가량을 썼을 것이요. 아, 큰 돈 쓰셨네. 근데 그건 왜 만드신 건가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건데. 어디를 유치하는데? 웃지 말고 저기 유치하게 웃지 말라. 인자 저기 양촌니가 나 때문에 유명해졌은 게 제법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조용물이 우리 집 앞에 딱 있으면 놀러오는 사람들이 우미? 이름이네 하고 재미질 것 아니요. 예, 그래서 관광객 유치는 성공하셨나요? 이 사람들이 예. 몇 번이 보단을 꾹꾹 눌러보더만 기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나마 몇 오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좀 끊더라고. 귀에 피가 났겠죠. 그렇겠지. 그리고 우리 저거 중손녀도 그것만 보면 울고 발버둥을 쳐갖고 애 달래고 아이고 복길이도 정말 그것 때문에 시끌사끌하다고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 조형물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됐나요? 그래서 대문 앞에 계속 냅뒀더만 처음에는 보단을 누르면 쓰랄랄라 쓰랄랄라 하던 것이 예, 예. 나중에는 배터리가 다 됐는지 이것을 잠깐만 내가 이제 누르면 해줄게. 보단을 띠딕 쓰랄랄라 쓰랄랄라 그러다가 종국에 사라졌어. 아, 사라졌다니요? 우리 동네에서 고물상어는 양철이라고 있어. 양철 씨. 양철이가 가가채 주워가더만 양철이가 재활용하는 칼같이 하거든. 아, 예? 그래도 나는 당당합니다. 왜냐? 그 조형물은 내 돈으로 맹그렀을게요. 너무 돈이 일도 안 들어갔어요. 예, 요게 참 중요한 거죠. 본인 돈이라면. 내 돈이요. 예, 본인 돈이라면 이게 쉽게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요.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공공에 노출되는 조형물은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 또는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시각적 공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조형물. 예, 앞으로는 조형물 제작 전후 주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고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서 투명하게 공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념처럼 혼자 본인들 돈으로 만들든가요? 예, 9월 27일 금요일. 아니 예. 왜 그래? 다들 분위기가 이상하네. 일령엄니? 왜? 잘리셨습니다. 왜? 아이고. 저희 코를 오늘 마지막.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를 갖다 보는 눈이 애처로웠구만. 아! 아이고, 아니 이 사람들. 아니 이게... 정말 왜 이래? 아니 우리 울고 가가지고. 아니, 우리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4부가 네.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어제 저희가 또 야외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 홍대 젊음의 거리에 나갔었습니다. 반응이 엄청났고 어찌나 후끈후끈 뜨거웠든지요. 햇빛이 뜨거웠죠. 그러니까요. 햇빛이 말도 햇빛이 못하게. 뜨거웠어요. 이 환호성 소리 들으셨잖아요. 이제 한 몇천 명가량이 깨악 하는 소리. 4만여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다른 팀이 저 나가 있어요. 네네. 어제 예고도 해드렸지만 허리케인 라디오 팀이 이제 홍대에서 지금 대기 중인데 네. 굉장히 떨리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웃음으로 한번. 앵디. 앵디 나와주세요. 네,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개그맨 빠꾸 윤성호도 같이 있습니다. 아, 같이 옆에 계시는구나. 같이 있으세요. 아, 예. 저 여기 어때요, 정말 거기 분위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어제 방송할 때 약 4만여 명 정도 운집됐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몇 어제 한 10분 왔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 거기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지금 거기.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한 500명, 600명 정도 돼요, 지금. 아니, 안 성호 씨가 보인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오늘. 아, 뭐 성호 씨가 사람이. 야, 정말 유명한 또 가수분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오늘 네. 김연자 씨 나오고요. 레이디 네. 스코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자타풍도 네. 나오십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저희, 저, 성호 씨. 네네. 저 최일구 씨 얘기하기 좀 가만히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최일구 씨가 메인이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요. 제발, 저 가만히 좀 있어요. 예, 좀 나대지 마시고요. 아, 아, 잠깐만. 말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그럼 성호 씨 그거나 얘기하세요. 어떤 거요? 주말에 이번에 우리 저 시작하는 거. 아,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부터 네. 이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네. 네. 이제 김민석 씨랑 같이 네, 네. TBS 라디오 DJ를 맡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몇 시에 합니까? 몇 시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 토요일 일요일 주말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제목이 진짜 라디오입니다. 진짜 라디오. 진짜 라디오. 아, 네, 이제 됐고요. 네. 저기 이제 빠져주시고 이제 빠져주시고요. 그만하시고. 자, 저기 앵디님. 예.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컨디션? 컨디션 좋죠. 뭐. 아, 그래요. 조금 전에 저 스태프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요. 네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미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저기 홍대 분위기에. 예. 좀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작진 입장에서는 저 여기가요. 네. 홍대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놀던 무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여기 무대 꾸며진 데 있잖아요. 네. 어제 배칠수 씨, 박희진 씨 왔다 가셨잖아요. 네네네. 네. 요 공간 자체가 당연히 화력발전소로 가는 네. 기차가 다니던 기차길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별로 없을 거래요. 아마. 예, 아, 저희는 별로 안 알고 싶어가지고요. 저기 TMI인가? 옛날 1932년대 2년도 때 다녔대요. 지금 홍대랑은 네. 많이 다르니까 지금은 네. 이제 젊음의 거리고 저기 이 그 예고를 못 듣고 광고를 못 듣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 거지 하고 거기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예 그럼 끝나고 나서 뭐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예.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연출될 걸 예상되는데 저희가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9호고 쇼하고는 다른 또 특징이 있어요. 오늘 아, 어떤 특징 있나요? TBS TV 에서 중계 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중계를 TBS 텔레비전에서 어제 안 했죠? 어제 안 했어요? 저희 뭐 캠코더 하나 왔더라고요. 급이 다르네요, 급이. 지미집 저 죄송한데 저희는요 지금 지미집도 나와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저기 저 급이 예, 예, 저기 저 앵디.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예. 두 시간 하시다 보면 되게 더우실 거예요. 예. 예 참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오늘 뭐 유명한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혹시 이 근처 지나는 분들 보시면요 홍대 입구역 7번 출구 앞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공개방송 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선물도 받고 네. 정말 유명한 가수분들도 많이 보고 가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앵디 잘하시고 예. 이따 네. 방송 중에는 앵디 위주로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생하세요. 네. 많이들 놀러오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날이 더워서 어제도 저 햇빛이 엄청 따가워서 그러게 말해요. 수분 섭취를 하시라고 팬들이 좀 많이 그 갖다 주셨는데 우리 또 성호 씨가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저러지 다음 주에 관두는 입장이면 저렇게 하겠나 생각을 또 해보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샘솟네요. 예, 하여튼 뭐 기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무사히 하시죠. 네, 갑니다. 빨리 원래 했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 시간 너무 많이.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무사히. 이번 주 우사의 주제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김현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우리 동네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 다음 주 주제는 나의 첫 자동차입니다. 네. 원래 목요일 날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어제 야외에서 방송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게 됐었죠. 그쵸. 나의 첫 자동차라는 주제로 이야기 받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가지게 된 날의 기억 모두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추억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전 넷째 명의 그 대리점에서 이제 차가 오래되면 바꾸잖아요. 네. 연한이 돼서 새차를 바꾸고 이제 그거를 저를 줬어요. 저는 그거를 고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새차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괜찮 상관없죠. 근데 전 그거를 그 뭐 자기 마음이지. 고사를 지냈어. 잘했어. 그때 그 마음은 고사 마음이니까. 근데 나 군대 갔을 때 폐차했어 매형. 매형이. 꼴보기 싫다고. 네. 자,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소개되는 분들께 선물 드리죠. 네. 건강한 기운 CJ 한프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 안 좋은 예. 9492번입니다. 동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고향이 보고 싶어지네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다녀오려고요. 근황 말고 추억. 아니, 그거를 저희한테 추억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죠. 본인의 결심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뭐 다음 주가 나의 첫 자동차니까요. 거기로 한번. 그거로 좀 한번 눈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사연 갑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살았던 동네는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강서리입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일이라 흑백사진처럼 바래질 법도 한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파스텔톤으로 생생하게 남아있죠. 제가 살던 동네는 놀이동산이 있었는데요. 화려한 불빛, 신나는 놀이기구, 그리고 환상의 나라 강서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다 함께 출발! 슈약도 뿌리뿌리 우르르스!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끊이질 않았죠. 여름 내과는 저희에게 워터파크가 되어줬습니다. 야 현수야 놀자. 나갈게 물삼콜. 나 수영복이랑 수영모자 안 가져왔는데 어쩌나? 내과에 들어갈 수 있나? 진짜로 워터파크인 척 하지마. 어울리지 않게. 그냥 그대로 풍덩 빠져. 넷. 오늘 물싸움 제대로 하는 거다. 오케이. 지는 사람은 추러스 타기요. 그런 거 안 팔어. 너 자꾸 워터파크인 척 할래? 네가 시작했잖아. 예. 어?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뭔 소리야? 내과에 무슨 파도풀 소리가 나냐? 효과음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워터파크인 척 하지 마. 그런 척 하지 마. 안 어울려. 네 소리지. 그렇지, 소리지. 야, 시원하러 가물자. 예, 첨벙. 여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도 놀거리가 많았죠. 현수야 놀자. 엄마 밤새 눈 왔네. 오늘은 뭐하고 놀까나? 그래 눈사람 만들까나? 아니면 송판으로 얼음 썰매 타기 할까? 오늘은 빅3 아니면... 빅3 타자 빅3. 세 개나? 3차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빅3. 1차 비료포대 눈썰매 타고 2차로 가볍게 눈쌈하고 그리고 막차로 대나무 스키 어떠냐? 대나무 스키 좀 애매한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기 전에는 끝내야 될 텐데. 그럼 얼음 낚시? 오케이 얼음 낚시 콜. 낚시바늘 챙겼냐? 당연하지. 가서 지렁이만 잡으면 돼. 이 한겨울에. 그래. 이 밖에도 저희 동네는 꽃들과 식물을 볼 수 있는 식물원이 돼주기도 했고 다람쥐 같은 동물들을 구경하는 사파리가 돼주기도 했죠. 곤충 채집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 존도 물론 형성돼 있었고요. 그 당시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항상 현수야 이것도 먹자. 아 배부른데. 아니 먹어야지 키 커. 밥 퍼와. 그 위에다가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려.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올려. 아, 아~ 어찌 잘 먹네. 잠깐만 고구마도 좀 넣고 간다겠네. 고구마 먹을려? 아 괜찮아요. 먹고 싶다고? 알겠다. 괜찮단께. 호감도 하나 달라고? 내가 언제 알겠어. 가져올 거요. 아따 할머니. 내 맘이요. 손주 뱉어져 죽겠네. 하나 올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할머니께서 머슴밥을 챙겨주셨는데도 친구들과 뛰어놀다 보면 금세 소화가 됐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팠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애들 보면 방 안에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 어린 시절 마음껏 뛰어놀던 그 시절 놀이동산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아 이건 참 실제로 안타깝죠. 예.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놀았던 그때 그 시절 지금 떠올려봐도 정말 그립습니다. 이동원, 박인수가 함께했습니다. 네, 향수 잘 들어봤습니다. 참 오늘 사연은 공감이 되게 가는 게요. 저희 세대들 이제 40대 또 50대까지 걸쳐서 네. 그 정말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서도 살아봤고 최첨단 스마트폰과 거의 뭐 그죠 맞아요. 어마어마한 기술 속에서 살아본 게 문화 충격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런 걸 겪어보게 되는 어찌 보면 행운이 있는 그런 네. 세대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저희 이제 다음 세대들, 제 애들. 제 애들한테는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예전에 우리는 이제 PC 세대니까 이렇게 앉아서만 하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뭘 막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랬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근데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학교 그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동네 그 하천에 붕어들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그랬지. 그랬던 시절을 저희는 기억하니까 이게 사실은 앞서간 세대들이 다 아사간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죠. 네, 오늘 사연 참 추억 속으로 고고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홍대에서 공개 방송을 했더니 그 우리 청취자 팬들 있잖아요. 네. 글 자주 올려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아, 부산에서도 저기 우리 저 장래희망 박희진님이 네, 부산에서 오셨더라고요. 제 그 리미티드 에디션 CD를 가져오셔가지고 박희진 씨도 없는 거 저도 없는 거 희진 씨가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가져오셔가 하여튼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또 힘찬 응원을 주셨는데 라디오는 내 친구님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어제 홍대에서 955쇼 하는 거 봤어요. DJ님이랑 제작진분들 열심히 방송하시는 거 봐서 반가웠고요. 요즘 행사가 많아 끝까지 못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고 가서 참 아쉬웠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저희도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 남아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실성사이다님은 실제로 저희에게 사이다 4병을 주고 가셨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기왕이면 좀 큰 사이즈를 좀 좋았는데 중간 사이즈여가지고 다 못 먹었고요. 칠수영님 희진누님 너무너무 멋지고 이쁘세요. 어제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네요. 아유 쑥스러워 하시기는 뭐 사진도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그리고 육군 예비군님도 오셔가지고 끝까지 남아 계시면서 네. 하셨었고 또 우리 동희 작가를 이제 실물 확인하고 싶다. 네, 체크 네.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하셨는데 동희 작가가 어제 옷은 수더분하게 얼굴은 풀매. 대책을 작정을 하고 왔던데. 옷은 수더분 눈은 속눈썹 붙이고. 아, 기가 이런 대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화장.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신부화장 옳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리되는 코너가 많았었는데 다들 울먹거리고 눈물 범벅이고 난립니다. 그래서 한 커플씩 저희가 모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동안 즐거웠어요. 고마웠어 젊은이들. 예 고맙습니다. 슬기야 오늘 우리 디프리 안 해? 그럼 나가세요. 그만 오시고.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내가 금방 정리해가 새로운 학원 차릴 테니까요. 뭘 정리를 끝나도 해. 끝난 게 아니야. 네, 자 들어가시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코너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다 보니 이런 문자가 네. 왔습니다. 9495님 대체 코너를 몇 개나 없애는 거예요? 실수랑 희진이는 있는 거야? 자, 저희가 이걸 숨소리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머물 예정입니다. 옵니다. 예, 머물 예정이고요. 자, 저희는 월요일에 새로운 코너, 산뜻한 코너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큰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그냥 소소한 재미와 설레임으로 여러분들 그냥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제가 소름 팍팍 끼쳤던 문자 몇 개가 네. 대체 뭐 얼마나 걸 준비했길래 이런 걸 큰 기대하지 마세요. 예. 예, 전혀 별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예, 토요일 생방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 홍대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실 앵디를 위해서 꼭꼭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네,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제1구 인생 뭐 있니 요거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 내일 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